타임뉴스는 그동안 한인 사회를 하나로 묶고 한인 사회를 잘 모르는 계층과 한인 커뮤니티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충실히 해왔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주요 리포트들을 모아봤습니다. 토요일 새벽 3시 반. 스티플센터에서는 이른 아침 많은 한인들이 붉은색 옷을 입고 태극 전사들과 하나가 됐습니다. 전반 7분 이정수의 골과 후반 7분 박지성의 골이 터지자 한인들은 환호와 함께 일어나 이민 생활의 어려움과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시련을 한 방에 날려보냈습니다. 8강 4강! 팀 구자철 선수의 두 번째 결승골 쐐기골이 터지자 한인들은 승리를 예감하며 두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 기쁨을 만끽합니다. 오늘 응원 나온 한인들은 한국팀의 승리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게 차체가 좀 높으니까 카탈리틱 컨버터를 두 개가 있던데 두 개를 다 뜯어가가지고 트럭은 승용차보다 차체가 더 높기 때문에 절도범들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한인 가정에서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소리 없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인민을 위해 아침부터 일하다 사망한 것으로 북한 언론은 왜곡 보도했다고 말합니다. 농촌 시설 가시다가 과로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6일 날 저녁에 8시에 자택 그 관사에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인들은 특히 폭탄이 떨어진 곳이 민간인 사는 마을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많은 눈을 줘가면서 여기까지 했다는 것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민관군이 지금 총력을 다해서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실종자 확인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실종자 가족이 여객선 내부에 있는 생존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말이 돌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한인들도 무대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베랜더와 오가 육가 사이 길은 이처럼 물이 얼음 무릎까지 차올랐고 계속되는 자동차들의 진입으로 토잉차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연 어떤 한인시의원이 될지 한인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좀 더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저희 LA18 뉴스는 이제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언제나 행복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실 기원하겠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